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자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내부 공간은 더 늘어나고 전기요금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상단의 네모난 구조가 눈에 띕니다. 반도체 소자 펠티어가 새롭게 결합된 모습입니다. 기존 냉장고는 컴프레서만으로 내부를 시원하게 냉각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은 펠티어까지 두 가지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컴프레서가 단독 운전하고 냉장고 청소나 식재료를 한 번에 집어넣는 등 내부 온도 차이가 커질 땐 펠티어가 함께 가동해 내부를 냉각시킵니다. 온도가 높아진 뒤 뒤늦게 냉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냉장고 온도를 미리 예측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구동하는 겁니다. 컴프레서와 펠티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은 삼성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냉장고에 적용했습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는 삼성전자의 강점인 AI에 반도체 소자를 결합해 에너지 사용량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삼성전자는 컴프레서에도 신기술을 적용해 소비 전력을 더 줄였습니다. 덕분에 이 모델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소비 전력이 30% 더 낮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적용하면서 내부 부품이 줄어 기존과 같은 외관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공간은 캔 24개를 더 넣을 수 있도록 커졌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로 펠티어 소자의 효율을 높인 삼성전자.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펠티어를 다른 가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비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